3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포함해 전국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추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굴을 붉히던 여권 대권 주자들이 설전을 멈추고 합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원팀을 선언하면서 단결하면 승리, 서로 상처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TV토론에서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개회동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때 되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하, 여야 대권 주자들의 속내 김민아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의 하시마섬 군함도를 아십니까?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에 한이 서린 곳입니다.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유네스코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 왜 계속되는 걸까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5년 전 온두라스 침대 축구에 피합해하고 눈물 흘리던 손흥민 선수 기억하십니까? 눈물의 패배를 갚아줄 기회가 왔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온두라스와 설욕전을 벌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무조건 이긴다 외치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온두라스 잡고 8강 가고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춥고 있는 날입니다. 날이 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고요. 바깥 활동 제약이 큽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가서 춥고 가야 할 텐데. 6762님 주 기자님 어떻게 무더위 이기시나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야외에 10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진우 라이브 함께 듣고 축구 함께 보면서 응원하는 걸로 좀 땀을 식혔으면 합니다. 오늘 응원하는 선수 있습니까? 주목하고 있는 선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차범근 선수는 오늘 안 뜁니다. 손흥민 안 나옵니다. 안정환 안 뜁니다. 네. 서장훈 축구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나서지 않으니까 축구 응원하는 선수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축구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드라스 이기고 우승 가야 되는데 오늘 축구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지 맞춰주십시오. 몇 대 몇? 제일 먼저 정답 스코어 맞히시는 분한테 치킨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0대 0 가능성은 있으나, 네.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896명이나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530명 정도 늘었고요.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도 54명이나 많습니다. 지역발생 확진자도 역대 최다로 처음으로 1800명을 넘겼는데 수도권에서 1212명이 나왔고요. 비수도권도 611명이나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 대비 비수도권 비중은 33.5%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38만 명이 백신 신규 접종을 해서요. 어제와 그제 합쳐서 100만여 명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누적 접종자는 1800만 명에 근접했고요. 인구 대비 접종률 34.9%에 이릅니다. 백신이 속속 들어온대죠? 네, 모더나 백신 도입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어제 정부와 모더나 측의 회의 결과 총 196만 도스가 연기가 됐고 다음 주에 130만에서 140만 도스를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8월에 예정된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800명대 확진자가 줄지 않습니다. 일본은 7600명대입니다. 도쿄는 2848명 역대 최고치라 하는데 2848 아유 이렇게 올림픽이 또 감염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수들 코로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길 기도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이 남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 남한 정부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모두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고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함으로써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고 정상회담을 추구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일정이나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바로 부인했습니다. 네,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된 담화를 발표했어요. 네, 이 주요 내용은 일단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호, 서울 8만 3천 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면서 기존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집값 상승의 다른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재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고 지적했고요. 이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실거래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이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 지금 어렵다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폭 조정 가능성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좀 없애줘야 될 텐데 좀 더 확실한 정책, 좀 더 확실한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는 더 잡아야 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부동산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선별 기준으로 그렇게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민주당에서 오늘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말자 원팁 협약식 열었다고요? 네,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당 지도부가 6명의 후보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원팀 협약식이란 것을 했습니다. 네.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라거나 이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뭐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선서문을 읽게 했는데요. 네. 짝을 지어서 원팀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서로의 옷깃에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네, 배지만 찾지 말고 진짜 원팀으로 나가야 될 텐데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이 세게 맞붙었습니다. 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네, 공개 회동을 제의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서 현재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 앞에 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측 그러자 만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뭐 만나는 건 좋은데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라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얘기를 해서 당장 만날 뜻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김병민 대변인한테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리된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됐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권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 민사에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재한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하는 조항을 둔 점도 주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언론의 입막음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언론은 주장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도 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 신문들은 반대하는 신문들이 많은데요. 또 찬성하는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도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서울시의회에서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명한 이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의회는 이 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내채 보유가 큰 논란이 됐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연아 사장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연아 후보자는 왜 살지도 않는 집을 매수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신은 내 집 마련이 쉬웠다라며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 의회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을 해도 서울시장은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곧 임명할 듯한데요. 내 집 마련이 쉬웠다.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 조금 김연아 사장 후보자하고 비슷한 세대를 산 사람들, 네. 집 내채 있는 사람들, 부동산 내채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네. 집 마련이 쉬웠던 적도 없었고 쉽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사진 않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였는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치료를 위해 입원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죠. 네, 박범계 장관은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고 또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휴가철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창 장모 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달라 이런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가 된 상황인데요. 박범계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라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불법 철거가 맞았습니다. 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건물의 붕괴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그리고 감리 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이 불안정한 철거 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인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업체는 이 건물 외벽의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밑부분을 먼저 철거하고 그 내부에 흙을 채웠다가 네, 밀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에 네. 5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도 적발이 됐는데요. 이들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지난 5월 한 네이버 직원이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후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임원급 3사인 임원급 상사인 가해자가 해당 직원에게 폭언 그리고 모욕적 언행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해당 직원을 배제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모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네이버가 해당 직원에 대한 임원의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부실하게 조사한 사실도 적발했고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네,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넘는 직원들이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합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버는 네이버가 직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주지 않은 수당도 86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노동부는 네이버 법인 그리고 한성수 대표이사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라면서도 괴롭힘에 대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소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소명도 중요하지만 폭염 속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 지금도 보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네, 지난 26일 오후 6시 반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업무를 하고 있던 54살 이모 씨였는데 이 더운데 네, 오후 1시쯤 화장실을 간 뒤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뒤늦게 찾으러 가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는지 노동부가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지난 22일 이 서울 수서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도 한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낮 기온이 36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 철근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5년간 온열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가 26명에 달하는 만큼 산업 현장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2시에서 4시 이 더운 날에는 바깥의 활동 그리고 바깥의 노동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잠시 후 5시 반에 온드라스와 운명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8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요. 온드라스 5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아쉽게 우리 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떨지 KBS 한준희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 온드라스와 마지막 경기가 열립니다. 어떻습니까 경기 전망은? 뭐 전망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경우의 수를 보자면은 우리는 무승부만 거둬도 조별리그를 통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나 그렇듯이 무승부만 해도 된다는 생각의 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예 온드라스를 이긴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할 것이고 뭐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김학범 후보 첫 경기에서는 패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대승 거뒀어요. 전력이 어떻습니까? 메달 가능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대표팀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금, 은, 동, 이 메달권 안에 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말씀해 주셨듯이 첫 경기 뉴질랜드전은 우리가 사실은 찬스를 잡았지만 좋은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뉴질랜드에게 한 방을 허용해서 패하고 말았고 두 번째 루마니아전에서는 대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냉정한 견지에서 루마니아는 우리 조에서 가장 약체의 멤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루마니아가 게다가 퇴장까지 당한 이후에 나온 대량 득점을 우리가 너무 이것에 또 측면이 걸려있다가는 사실은 좀 곤란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우리 대표팀의 팀 컨디션이라든가 몸 상태는 아직까지도 조금 무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온드라스전을 정말로 잘 치러서 이제는 조별리그 이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온드라스가 루마니아보다 더 강팀입니까? 온드라스가 루마니아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루마니아는 원하는 선수들을 거의 다 차출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급
북조에서 온 팀이기 때문에 뭐 가장 약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온두라스는 몇 개월 전에 북중미에서 미국을 거꾸로 트린 멤버들이 건재한 상황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온두라스가 루마니아보다는 강팀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가 그래도 공격면에서 강한 팀들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뉴질랜드와 루마니아는 좀 수비에 의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경기는 우리 조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공격을 잘하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력은 우리가 좀 약하죠. 그런데 정신력과 그리고 뭐 투지 그리고 또 하면 된다 뭐 이런 모든 게 모여져가지고 런던에서 동메달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8강, 4강으로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조별리그 통과는 오늘 뭐 온두라스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낳음으로써 결국 통과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진짜 승부는 8강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8강은 아시다시피 바로 옆조인 이제 A조 팀들 중에 하나와 우리가 8강에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A조. A조의 현재 구도를 보면 지금 일본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프랑스, 이 뭐 세 팀 간의 경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본도 아직까지는 뭐 탈락의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팀 중에 두 팀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일본이냐, 멕시코냐, 프랑스냐, 이들 가운데 우리가 한 팀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견지에서 냉정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폼보다는 그래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이후에는 좀 더 경기력이 올라와야 사실은 A조에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잘 상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지금의 저조한 컨디션이 계속된다면 8강에 올라가더라도 8강에서 상당히 고전하지 않겠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컨디션도 올라올 거고요. 무더운 날씨 우리 네. 선수들이 경기력 더 끌어올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기를 기대하고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 중계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 우리 조에서 다른 팀들 간의 경기, 뉴질랜드와 이제 루마니아의 경기를 중계를 할 텐데요. 온두라스 경기 중계 안 하네. 아, 온두라스 경기 자체는 저는 중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으면 제가 일본에 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조는 지금 묘한 상황이 모든 네 팀이 지금 다 1승 1패 아닙니까? 예?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골득실이 좋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무승부로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모두가 1승 1패라는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패하는 팀은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 조는 완전히 그런 구조로 지금 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그리고 또 황의조 선수의 좀 폼이 올라와야 될 텐데요. 황의조 선수는 사실은 보르도에서 지난 시즌 상당히 좀 힘든, 체력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시다시피 황의조 선수는 연령을 초과하는 와일드카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와일드카드 선수는 이런 대회에서 반드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까닭에 사실은 오늘부터는 정말 황의조 선수가 골을 좀 터뜨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요. 이강인 선수는 지금 아마 김학봉 감독이 전술적으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벤치에 놔뒀다가 이제 나중에 출격을 시켰거든요. 전체적인 주변 동료들과의 조화라든가 전체적인 팀 스피드를 끌어올림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설하는데도 이 도 같은 한준희 위원님, 올림픽 앞으로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선수들은 어떤 경기에서 진가를 발휘할까요? 저는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이것은 전 세계 스포츠인의 아주 정정당당하고 즐거운 재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거는. 네, 그건 우리 대표팀. 아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금메달 지상주의라든가 성적 지상주의 이런 데 너무 매몰되다 보면 사실 그런 거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몇 등을 하는 종목이건 상관없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모든 경기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야구 대표팀 그 금메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구 대표팀은 물론 언제나 이제 야구라는 종목에서는 대한민국도 금메달 후보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야구는 또 개최국인 일본이 아주 또 좋아하는 종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야구 대표팀이 여러 가지 뭐 분위기라든가 좀
매우 외환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력을 제대로 세워서 뭔가 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데 하지만 일본이라는 개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만한 승부가 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대표팀이 한일전에서 이기고 동메달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이번에 축구 한일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전은 역시 뭐 두 팀의 전력이라든가 전술 외적인 지금 말씀하신 정신력 같은 승부가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저는 결국 우리 선수들의 능력이 100% 최선으로 발휘만 된다면은 저는 전력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일본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조별리그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우리 팀의 팀 컨디션이 정상 상태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회 직전에 시행됐던 체력 훈련의 여파가 약간은 아직은 좀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언제 이제 체력이 제대로 사이클이 맞춰질 것이냐 여기가 결국은 한일전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네, 폭염 가운데서도 매우 냉정함을 잃지 않은 KBS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8초, 59초, 30분 이제 킥오프 직전인데요. 했습니다. 네.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온드라스 잡으로 태극 전사들이 나섰습니다. 3382님께서 인천 부평에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축구도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2-1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시원하게 하려면 한 4-1 정도 해야 되는데 1935님 의견은 한국이 2-0으로 이깁니다. 허재 화이팅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 꼭 나옵니다. 8471님 3-1 황의조 두 골. 9268님 이동준 멋지게 돌파해서 골 2-0 기원합니다. 네, 승리 한국 전사들의 승리 기원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퇴근을 준비 중이시라면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 10분 가까이 예상되고요. 반대 잠실 쪽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하면서 행주대교부터 정체에 더 심해졌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전구간 이동에 1시간 25분이나 걸리는 이유 이전 시간이 있었던 작업 여파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평택에서 팔탄 분기점 사이와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모두 23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은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17km 구간 가장 길게 막혀 있고요. 조금 더가 노지 분기점에서 계양 사이로 1시간이 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잠시 후 우리나라 남자축구 대표팀과 온두라스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김학범 감독은 이번 경기에 이 선수를 선봉에 세웠는데요. 보르도 구단 소속으로 현재 우리나라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이 선수. 이름 앞에 빛이 붙기도 하는 이 선수는 누굴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기 1번 황의조, 2번 황영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황의조, 2번 황영조.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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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병민 국민의 인천 비대위원.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직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대변인, 됩니까? 대변인. 네. 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 대변인. 네. 어떻게 그 윤 후보한테 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 주진우 라이브에서 왜 대권 주자들 김병민 안 데려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던가요? 네, 연락이 와서 네. 같이 밥을 한번 좀 먹자 그래서. 자, 밥을 먹었더니. 네,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꽤 있었습니다. 매력 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나서 충분히 같이 새로운 우리가 꿈꾸는 뭔가 과거로부터 실망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고심 끝에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시작은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무슨 또 갑자기 자, 주진우 왜 또 저를 또. 자, 그래서 아, 이 사람 매력 있다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 들어가서 고민을 합니다. 김병민이. 그리고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김종인 위원장님은 왜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늘 많은 것들을 의견을 교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하면서 위원장님 모시고 한 1년여를 같이 지냈고 네. 또 4.7 보궐선거 멋지게 끝내고 나서 나가셨지만 비대위에 남아있었거든요. 네. 또 같이 그때도 전화드리면서 돌아가는 현안 말씀드리고 아마도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휴가 네. 중에 있으면서도 내년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늘 구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캠프에 합류를 아니 그래서 캠프에 합류를 하자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침대 축구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이준석 대표하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할 때 네.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결단의 고민의 순간이 필요할 때 가족이랑 네.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아버지라고 생각 저 스스로는 네. 생각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네.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정치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각종 논란이 첨예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얘기하겠다.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결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수 징계할 수 있다고 이준석 네. 대표는 뒤끝 장렬. 아, 추미애 대표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뭔 소리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하고 나서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라고 이준석 대표는 늘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야권 전체가 분열되는 일 없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길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 같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국민의당에 몸을 담아서 과거 호남 광주를 지역구로 뒀던 김경진 의원 같은 인사도 참여하고 이렇게 폭넓게 진영을 갖추고 나중에 손을 잡게 되면 정권교체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나중에 포상이 필요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혼자 생각해 봅니다. 최종병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의.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있자고 전화했더니 또 전화 통화 중이더라고요. 저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콜백을 했어요. 아, 그랬어?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김병민 의원님. 네. 저는 윤재가 왜 글로 갔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다렸다가 네. 후보가 결정되면 가야지. 최종 후보가. 제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움직였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물론 본인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 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갔으니 축하드리고 가서 이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변인과 다르게 여기서 보여줬던 뭐랄까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에서 네. 매일 후보하고 회의하죠? 후보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부산 일정들을 가지 않습니까? 예. 새벽부터 움직이게 되면 네. 후보 수행을 붙게 되고 수행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네. 캠프 내에서는 새벽 뭐 한 6시가 좀 넘으면은 아침 회의를 하게 되고 네. 또 하루 종일 뭐 정신없이 지나가게 되죠. 네. 정치인 윤석열이 정치를 재미있어 합니까? 요즘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어제 부산 가서 네. 어제 표정 좋지 않았어요? 소주병 앞에서는 표정 좋더라고. 맥주잔 앞에서는 그분 표정 좋습니다. 그건 확실해. 그런데 먹방에는 특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어제도 딱 돼지국밥이랑 있는데 네. 그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위화감이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먹방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또 서민들이 편하게 즐겨 먹는 장소에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아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즐겁게 서민들과 공감할 그러니까 수 있는 이제 그러면 기본이 김병민 의원이 갔으니까 네. 앞으로는 120시간 뭐 밀란 이런 얘기 네. 안 하는 거죠? 발언에 대해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만큼 같이 교감하면서 특히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동안의 메시지에서 조금 부족했던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의 경우 이 코로나 위기를 1년 반 정도 넘게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다 힘있게 메시지를 내자고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김병민의 네. 마음을 예, 사로잡은 윤석열의 말이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먹방이었어요? 먹방이었어요. 만나자마자 뭐 먹지? 메뉴판을 한 10분 정도 봤습니다. 첫 만남인데. 아 그래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사실 후보가 모든 것들을 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옆에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간들이 서질 않습니다. 제가 보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 참여를 이제 선언한 지 6.29에 선언한 거니까 채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하얀 스케치북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럼 정치를 누가 같이 할 사람들이 정치적 동지 운명 공동체가 손을 잡고 좋은 전문가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병민 위원이 예. 그 캠프로 가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계속 과격하고 강경한 발언만 그렇죠. 쏟아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는 의외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됐어요. 김병민 위원 빼고. 다른 분들은 아 뭐 그럴 수 있겠다. 김병민이라는 이름을 딱 보고 이거 안 맞는데 잘 이미지가 이런 생각을 지금 주 기자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늘 제가 윤석열 전 총장 측에도 이렇게 뭐 방송에서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공격한 그러니까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이제 충분해요. 그걸로 점수를 따려고 하면 안 되고 정책을 내놔야 돼 이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의 드리블이 있는 순간 지금 예. 한국과 예. 온드 전 대한민국이 네. 페널티킥을 맞아서 우와. 황의조 선수가 지금 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우리의 스트라이커인데 아직까지 골이 없는데요. 아, 이번 첫 골을 PK로 기록하고 몸 상태를 올려서 8강, 4강까지 네. 아, 이렇게 골 행진을 벌여줬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매우 좋은 시즌을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와일드카드로 지금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와일드카드로 합류해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로는 지금 황의조 선수 킥 드디어 1대0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1대0으로 황의조 골입니다. 아, 네. 자, 원래 전반 10분, 후반 10분, 마지막 10분이 가장 중요한데 10분 안에 골을 넣으면서 지금 11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한국이 온드라스 편안하게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리우 8강전에서 온드라스와 한국이 붙었는데요.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온드라스의 침대 축구에 완전 당했어요. 온드라스 선수들이 김병민처럼 마주 드리블을 잘해가지고 저기서 구석에서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 네. 자 김병민 의원으로 김병민 의원으로 다시 결국 가겠습니다. 골은 와이드 카드가 넣는군요. 네. 제가 와이드 카드의 심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옆에 합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병민의 합류 그리고 다른 국민의 힘 주변 분들의 합류 국민 캠프의 합류가 지금 지지율과 그리고 이 판도를 어떻게 흔들까요?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판도를 흔들려면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6.29 때 그때 정치한다고 발언하고 지금까지 다니는 거 보면 계속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멈추고 있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반사이익은 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임병민 의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참신한 아이들이 나와야만 그래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뭐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딴 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민 빼고 딴 분들은 이미 정치를 하셨던 물론 김병민 의원도 정치를 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신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병민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얘기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참패 이후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완전히 정당의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고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꿨던 정신이 이제 정강정책부터 모든 것들을 바꿨고 그때 정강정책을 제가 도맡아서 바꾸기도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국민에 가까운 눈높이에서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바꿨던 많은 정강정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 내부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특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정권을 교체하고 만약에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힘있게 변화시키는데 이런 정책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같은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시간 좀 있어요? 네, 예. 네네. 여론조사 얘기를 아까 했는데 네. 여론조사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한테도 뒤처지는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오늘 대역전의 여론조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월요일자로는 후원금 모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보다 후원금을 누가 얼마나 빠른 시간 많이 모금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여론의 척도로 보는데 월요일에 하루 만에 완판. 25억이 넘는 후원 모금이 다 끝나버리고 거기에 소액 후원금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윤석열의 정치인 윤석열의 한 달 비전 정책보다는 의혹과 스캔들 주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요? 이제 팀을 좀 잘 꾸렸어요. 기존에 있었던 법률 법조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법률 대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법률 대응들을 하면서 동시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전과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일정을 통해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지난번 월요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장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인데. 잠시만요. 이거 윤석열 후보 말이 아니라 김병민의 말이잖아. 이 말이 윤석열 했던 얘기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얘기. 윤석열 후보의 백프리핑에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했던 윤석열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메시지가. 아 그래요? 오 나왔다니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됐던 건 자 저는 지금부터 배우만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하얀 스케치북 도화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마음에서 좋은 정책들과 이런 방향들을 윤석열 후보가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스님 이렇게 절에 가서는 그렇게 조시고 뭐 그러네. 아니 백지로 보여준다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 보여주시면. 백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또 아니, 궁금한 아니, 거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자꾸 취하는 모습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해서 어쨌든 적폐청산 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처벌이 내려졌고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뭔가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다는 말을 자꾸 던지면 물론 TK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본인의 수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취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령의 대통령이 장기간 구금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장기간 구금돼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까지고 뭐 사면 등에 대한 건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또 골랐어요. 자, 첫 골을 넣은 이후에 한국이 계속 온드라스를 몰아칩니다. 골 때를 때리고 계속 몰아치다가 다시 페널티킥을 또요? 반칙이 아니면 한국을 막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페널티킥을 예. 이번에는 원두재는 예. 아주 발을 공을 아주 정확하게 차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두 번째 키커로 나서서 두 번째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두재 득점입니다. 2대0입니다. 18분 안에 전반 18분에 2대0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발간으로 이렇게 교체는 앞서가는 후보가 있는데 빽빽하고 반칙하게 돼도 결국은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골을 넣는다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페널티킥 바로 얻게 됩니다. 네. 아니 한국이 골 페널티킥을 넣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게 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백태클 걸거나 하면 페널티킥 얻는 거니까 지지율이 앞서가는 후보 끌어내리려고 너무 열심히 정치적으로 공방을 펼치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0372님께서 윤석열 홍보 방송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거의 그렇게 캠프에 됐어요. 지금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볼 대변인. 게 많아서 그런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을 예. 지금 계속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있는데 지금 드리블을 제어하지 못하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또 대변인 처음 했는데 여기다 대고 계속 제가 공격을 하면 네. 첫날이니까 그냥 대변인 입장에서 네. 입장 정리하시고 네. 다음 또 계속 나오나요 대변인도? 계속 나오면 네. 중립적으로 하세요. 이제 윤석열 네. 대변인 됐다고 윤석열 아니요 판판 들어도 됩니다. 들어줘도 되는데 좀 저희들도 냉혹하게 그렇지 네. 적당히 해야지. 다른 후보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교수님 우리 최진문 교수님은 캠프에서 이렇게 오라는 요청을 받진 않습니까? 많죠. 그러나 저는 선을 긋습니다. 네. 저는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캠프에 안 들어간다. 선을 긋고요. 방송 때문에? 연예 방송 때문에 아니, 왜 이러세요? 네, 네. 주진우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캠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학자로서 그럼요. 네, 중립을 언론 지켜야죠. 비평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그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조언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민주당 쪽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오늘 TV 토론도 있었는데 네. 민주당 이제 원팀으로 이렇게. 그 힘을 모아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약서도 막 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안 할 거냐 물어보면 그래도 뭐 검증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후보가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은 TV 토론을 못 봤습니다. 축구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박용진 후보가 사실 지난번 예비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나름대로 정책 등에 대한 기본소득이라든지 굉장히 거친 공세를 펼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두 후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볼 수 있는 후보들이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에 조금 한 톤다운 하더라도 이 검증 공방들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도.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민주당이 뭐 경선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지만 국민의힘도 경선 들어가면 이제 비슷해요. 제가 볼 때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그런 지금까지 나왔던 거 분명히 누군가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공격할 겁니다.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양측 다한테 꼭 이기시고 너그트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거는 본질이 흐려져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본선에 가서 이게 문제가 돼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검증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검증이 너무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 필요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정책적 검증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정책적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어지면 국민들은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흥행을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본질을 호도해서 원래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실망감이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792님께서 민주당 원팁 협약식 보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릴 적 싸우면 강제로 둘이서 껴안고 10분 있어라 이렇게 화해시키던 어머니 생각나요. 아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지혜 되새겨 봐야 됩니다. 최재형 후보가 만나자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만나자 그런데 윤석열 아이고 때가 되면 이거 뭐죠? 아 때가 되면 네. 최재형 원장님을 비롯해서 야권의 여러 주요 대선 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만남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력한 정치인들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자 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들의 일정을 제쳐두고 만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챙기는데요 이쪽에서? 챙기죠. 대변인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본인한테 도움 안 돼요.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만나면 최재형 원장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앞서간 후보잖아요. 한참 네. 앞서간 후보이기 네. 때문에 뒤에 쫓아간 후보 입장에서 빨리 만나서 뭔가 본인도 같은 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늦추면서 필요한 시기에 만나겠죠. 물론 만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만나는 것은 윤 전 총장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만나는 것이 최재형 전 원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이미지적으로 그런 부분을 윤 전 총장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님께서 후보자들 제발 주진우 라이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토론하고 우리처럼 네. 얘기하면 들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데려갔다니까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하도 데려갔다. 김병민을. 2081님께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수 기용입니다. 윤 캠프에서 김병민 위원 잘 본 것 같습니다. 대변인만 하지 말고 직원도 서슴지 않기를 그래야지. 바랍니다. 아니, 직원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요? 네네, 어떤 그럼요. 직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직원들을 하고 있죠. 네네. 제가 다 있는 것들을 겁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살 좀 빼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요. 뭐 의상에 대한 부분들부터 네. 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 그리고 사실 메시지에 대한 직원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 메시지에는 직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동안 내지 않았던 많은 메시지들 반드시 필요하다 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이든님께서 김병민 씨 불과 2주 전만 해도 최재형 밀었던 거 아니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요? 근데 언제 갑자기 가길래 저도 깜짝 놀랐고 여러 후보들을 네. 공정한 입장에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했죠. 근데 제가 사람들이 야 원래 윤석열 편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난 게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 후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야권 전체 진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그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예전에 만나기 전에도 계속 지지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병민 위원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결정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딴 분 지지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선회를 해가지고 2180님께서 이건 꼭 직원해 주십시오 얘기하면서 네.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자진 사퇴 직원하세요. 이게 정의고 공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슈 디키타카 아, 1부 여기,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저희가 다시 여기서 끝나나요? 자, 이슈 디키타카는 김병민 의원의 급 대변인행으로 코너 행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슈 디키타카 김병민 최진봉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3살인 나은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품에 안겨보지는 못했지만 보육원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나은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물이 나은이의 얼굴과 몸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나은이는 어른도 고통스러워하는 화상 치료를 견디고 있습니다. 화상이 생각보다 깊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흉터로 남게 된다는데요.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은이가 더 이상의 아픔을 마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34.7도, 영월은 36.2도까지 올랐고요. 한편 폭염주의보가 바뀐 곳이 있는데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바뀐 곳은 전라남도 보성과 충청북도의 진천과 괴산, 충청남도 서천과 보령입니다. 대부분 지역 여전히 폭염특보 상황이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수원, 청주, 여수, 독도, 이어도 모두 26도가 되겠고요. 대도시와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 사이가 되겠고요. 춘천이 36도, 서울과 대전, 대구 등은 34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의 서울의 서쪽, 고양 수원 일대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전라권 내륙 지역,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50mm 정도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북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2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통일부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언론의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전라권 내륙, 경상 서부 내륙에 국제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청약 첫날인 오늘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 오후 4시 30분까지 20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며 무주택자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청약 1차 물량에 대한 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군함도를 아십니까?
류승환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숨쉬는 곳입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일본은 그때 약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역사 왜곡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유네스코가 일본을 지적하면서 결정문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결정문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7월 22일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시설에 관해서 2015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어떤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저도 그 당시 본내에 있었는데요.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1940년대 지금 주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강제징용이 있었다. 네. 조선인 등 가혹한 노동 조건 하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네. 억지로 강제로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다라는 약속을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유네스코에 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어서 네. 유네스코가 일본한테는 뭐 말을 못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비판이.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유네스코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네. 아주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유네스코 회의라고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뭐 석굴암이나 수원화성이나 백제유정이나 이런 거에 이의를 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유산에 관해서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 참사라고 일컬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지금까지 일본이 현재의 집권 세력이 역사 부정론, 역사 수정주의의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베로부터. 예.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결정이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네.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등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군함도로 상징되는 곳인데 네. 어떤 산업혁명유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서양 말고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식적인 이름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철강, 조선, 석탄 산업 이렇게 되는데요. 네. 군함도로 얘기되는 하시마, 다카시마 탄광 예. 그리고 일본 최초의 제철소라고 할 수 있는 야하타 제철소. 그리고 그 밖에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포함해서 23개 시설에서 걸쳐서 8개 현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긴 했는데 군함도 네. 등 그 산업유산에서 네. 강제동원의 피해 실상은 네.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군함도가 사실은 세계유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이 한정을 했어요. 안 그러면 강제동원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꼼수를 쓴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개 산업유산 시설 전체에 걸쳐서 강제동원이 된 사람들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그리고 연합군 포로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강제동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조선인만 해도 한 3만 3천 명 정도 네. 그리고 연합군 포로만 해도 5,100 명 그리고 중국인 4,184명 정도. 대다수는 또 조선인이었네요. 그렇죠. 조선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강제동원이 저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에 네. 등재한 이후 네. 일본 정부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것이 등재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 메이지 산업유산 혁명이라는 것이 메이지 유신의 150주년을 기념해서 의도적으로 네.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권고 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거기에 핵심적인 도쿄의 산업유산 정보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은 권고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는 걸 계속 주장해 왔지만 사과나 진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예. 이번 결정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유네스코 결정에 좀 일본이 당황했을 텐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그렇죠. 이행했다고요. 이행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은 좀 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의 핵심적인 인사가 가토 고고라는 사람인데요. 네. 산업유산정보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코멘트를 발표를 했는데 예. 조사단, 이코모스와 유네스코 공동조사단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희생자에 관한 정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역시 군함도에서는 조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하는 등 전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래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유산에서 강제 노동의 역사를 전해야 된다. 적어야 되는 의미. 네.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세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정신에 기초해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탁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하는데요. 네. 그 강제동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그리고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침략한 역사 등이 전국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사실대로 한 줄만 쓰면 되는 건데요. 그걸 안 하고 있네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도 독일은 이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예. 그 역사의 진실을 적어놓고 있죠. 예, 아우슈비츠 유적은 뭐 정확하게는 폴란드의 유적이기 때문에 네. 폴란드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독일이 강제노동을 한 탄광들이 있습니다. 네. 졸포란이라든지 루루자르탄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1, 2차 대전 때 그런 강제노동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독일 내에서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독일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얘기하죠. 있는데 예. 일본은? 일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이제 강제노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증언하는 건 거짓이다. 잘못됐다라고 네. 하는 거죠. 아니, 일본의 거짓, 역사 예. 왜곡을 예. 일본 내에서 예. 이러면 안 된다 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단히 많이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 한 20여 년 이상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일본의 시민단체가 없었으면 같이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아. 전후에 자신들의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강제동원의 역사를 발로 뛰면서 다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같이 연대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저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고요. 국민의힘도 네. 이런 기회에 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실제로는 이게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사무국을 맡아서 오랫동안 진행한 재판인데요. 네. 이 문제가 지금 한일 관계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여야당 막론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어떤 활동 이어가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 본에서 이게 유적이 채택될 때부터 저희들이 거기서 전시를 하고 기록하라고 일본들 단체들과 같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 네. 이 세계유산에서 실제로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의 증언만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시를 통해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 전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본 시민들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느티나무님께서 IOC나 유네스코나 다 일본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유네스코가 실질적으로 저희 군함도 유산 이후로 잘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기록 유산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등재하려고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일본이. 일본이요? 예.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등재가 참 멀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등재를 할 당시에도 이 채택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한일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네. 그런데 강제동원의 역사를 인정한다라는 문헌을 발표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일본 정부는 부정을 했죠.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네.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계속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유명한 연설로 이미 결정을 지신 바가 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네. 당시 이후에 맺어진 조약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됐다. 이 독도의 문제는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인식의 문제,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으로 볼 것인가 불법적으로 본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영토를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도 러시아, 있고요. 중국. 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야말로 식민지 지배, 침략 전쟁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 인식의 문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본에게 식민지주의를 극복하고 전후 역사를 청산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 갈 수밖에 없고 또 일본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네. 계속해서 해야죠. 아, 역사 공부도 안 하고요. 네. 만약에 일본이 계속해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네. 군함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네스코에서 실제로 유산이 등재가 취소된 예가 올해까지 3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건 뭐냐면 자국 너무 난개발이 됐다든지 자기 국가 스스로 이것을 다룰 수 없다라든지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지자체의 관광산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취소하라라고 하기보다는 네. 실제로 역사를 한 줄 기록을 하라라고 네. 계속해서 일본 시민들과 요구해 나가고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압력을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 시민들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많이 계시죠. 많이 있습니까? 예,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라고요. 전국에서 네.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도 뜻 있는 일본인들이 또 있네요. 그럼요. 4297님께서 일본의 역사 왜곡은 그렇다 치고 네. 우리나라의 친일 언론, 친일 옹호 집단 이건 어떻게 합니까? 미래 후손한테 그냥 넘겨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실제로 네. 이 역사 부정론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잘 아시죠? 그렇죠. 거기서 대표적인 저자인 이우연 씨는 실제로 이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 사람유산 국민회의와 함께 유엔에 가서 강제노동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연구자로서. 네. 지금은 수요 집회할 때 와서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든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램지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 부정론의 국제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 부정론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네. 자, 친일 언론들도 언론들이 왜 언론 네 저희가 그래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 조선동화 100년 네. 구역의 역사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전시가 끝났긴 했지만 저희 식민지 역사 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오시면 조선동화 100년의 부역 언론의 역사를 VR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반드시 저희들이 청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청산할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조선 동화 일본은 네. 친일 부역 언론이었습니다. 부역 언론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의 전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한국이 온드라스를 2-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온드라스 네. 수비수가 무리한 반칙을 하다가 한 명이 퇴장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진우 라이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본 경선 돌입 후에 첫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후보한테 많이 공세를 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나요? 네.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했었는데 공약 이행률이 우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또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정책, 전 총리죠.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3년 가까이 총리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수요 억제에만 머물러 있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달라. 좀 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한 게 뭐냐 이렇게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원팀 협약식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는 당 선관위 주최로 6명의 이제 컷오프 통과하신 6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만나서 대선 원팀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뭐 주먹도 붉은 쥐고 사진도 찍고 했고요. 네. 그 훈훈한 모습이 꽤 연출이 돼서. 훈훈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강한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좀 다시 분위기가 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TV토론장에 들어가 보니까 좀 치열하게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이 협약식에서도 배지를 달아주고 서로 뭐 약수도 하고 이렇게 좀 모습이 괜찮았는데 그러면서도 바로는 조금 신경전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네, 뭐 토론이니까 또 신경전 네네. 이어지겠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한테 회동을 제안하면서 또 네네. 개파 갈등 얘기도 했어요. 네, 사실 이 앞 코너에서 잠깐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그 개파 갈등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 나와 만나달라라고 발언한 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내에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네. 친윤파라고 할까요? 친윤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친최? 재형 이렇게 이렇게 좀 나뉘어서 지금은 내고 있어요. 친이 친박이 아니라 친윤 반윤 네, 친 맞습니다. 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얼마나 갈지 사실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 친윤계의 활약에 대해서 친 최재형 을 지지하시는 분들 네. 또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박해 주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여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네네 맞습니다. 또 친최재형 지지 말씀하시는 순간 황의조가 드디어 한 골을 추가해서 3-0으로 앞서갑니다. 네. 한국의 대표팀이 골대를 두 번이나 때리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계속 두드리다가 3-0으로 이제 넉넉히 이겼습니다. 네. 한 선수는 퇴장됐어요. 온드라스 수비수. 이제는 주진우 라이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계속 가죠. 네,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분이 김용판 의원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 네.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그 의원님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질른 거죠. 그래서 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약간 좀 속이 타는 것 같고요. 윤 전 총장은 그래도 상대를 좀 안아해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개파 갈등 때문에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파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직 당이 입당도 안 했는데 당 안에 친 윤석열 파가 활개치고 있다. 이거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홍준표 의원도 좀 화가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이나 뭐 당내 또 다른 주자분들도 윤석열 때리기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다. 네. 참회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윤 전 총장을 좀 직격하고 있고 또 속내로는 빨리 입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입당하라고요? 입당을 해야 이제 제대로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 안 한다로 정말 수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야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입당해서 겨루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네네.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맞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할 수 없고 사실 지도부에서 이미 우리 당내 주자들의 캠프는 도와줄 수 있지만 당박 주자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로부터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는 몇 분 이제 공개적으로 넘어갔거든요. 징계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징계는 윤석열 총장이 언제 입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제스처는 취할 수 있는데 네?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죠. 빠르게 입당한다면요. 네. 그냥 이제 빠르게 입당하지 않고 시간을 더 끄신다면은 진짜로 징계하거나 뭐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당내 주자만 지금 10명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굉장히 당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씩만 해도 그런데 혼란스러워질 텐데 한마디 네. 해도 전혀 파급력이 없어요. 네. 일단은 내일 그 국민의힘에서 당내 주자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아, 다 모여서? 네네. 이제 여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안 오고요. 왜냐하면 당내 주자가 아니니까요. 최재형 네.
후보 오고 뭐 유승민, 윤희숙 뭐 등등 다 옵니다. 당내에 있는 사람들 네네. 중에 최재형 후보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후보한테 어떤 후보한테 좀 사람이 몰리거나 좀 쏠리는 그런 형상은 없습니까? 일단은 적극적인 지지층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분들 홍준표 네. 대표도 뭐 당 의원으로 보면은 몇 분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조경태 의원이 홍준표 선대위원장으로 네,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합류했고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뭐 배현진 의원 정도 있을 것 같고 예. 당 내 의원의 숫자로서는 좀 미미하지만 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역시 홍준표가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끊이진 않고 있고 홍준표 배현진 이 두 네. 의원들은 참 사이가 좋습니다.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의리 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네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을 계속 실무 협상을 하다가 이제 협상 안 하겠다라고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협상을 이제 안 한다,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그 권은희 원내대표가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고 국민의당도 네? 너무 국민의힘 제1야당 주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거든요. 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실무협상단장이었던 서울종 의원이 오늘 발언한 게 있는데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대권에 나가고 싶어서 통합이라는 큰 그림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직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안철수 그랬더니. 대표 그 아직 대선 출마한다 안 한다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종 의원이 당신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협상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직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는 밝히지도 않았다. 대선 출마 여부를 당연히 밝히지도 않았고 연결 짓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거세게 좀 반발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이번에 나간다. 네. 대선에는 안 나갈 것이다. 몇 번 공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말을 미묘하게 이렇게 한 게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출마했잖아. 근데 최종적으로는 단일화에서 패하면서 출마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조금 남겨둔 거죠. 정치인들은 그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자락 깔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안 했으니까 대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돌려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기는 예? 그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제3지대에서 계속 좀 사람을 모아서 네. 더 몸집을 키운 다음에 영향력을 키워서 국민의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선 가도에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윤희숙 의원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성. 그리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아, 네네. 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빠요.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네. 또 서울시장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면 명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그렇죠. 또 오세훈 시장이 역전승으로 멋지게 이겨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옆에서 기대하는 사람들 많죠.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기대감을 표하면서 오세훈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최재형 네. 한 달 정치 초보다 비전 정책을 보여주기는 힘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모셔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마땅치 않고 오세훈 차출론 계속 나올까요? 그게 중도 확장성을 계속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세훈 네. 후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퇴근 정체 부쩍 길어진 가운데 서창 분기점 2차로에선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군자 분기점부터 영동선 시점까지 8km 구간 더 혼잡해졌고요. 이전 마성터널 부근과 신갈 분기점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더딥니다. 제2중부선 하남쪽 신월천교 부근 심한 정체 고장난 차의 영향입니다. 현재 광지원 터널 부근 2차로가 차단돼 천진 암교 쪽으로 5km 구간 정체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가장 절정의 정체는 지나갔지만 바람부터 전 구간 밀리고 있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이동에 2시간 5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양방향에 영동대교 부근으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남쪽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반대 공항 쪽 같은 구간 5차로 작업으로 차단돼 가양대교까지 지나시는데 1시간 20분 정도 잡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728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8237님께서 우리나라 축구 왜 이렇게 잘하나요? 골이 그냥 골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갑니다. 비조 1위로 가겠네요. 아자아자 얘기합니다. 3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데 사실은 골 포스터를 두 번이나 맞췄어요. 그렇죠. 계속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정치도 재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재판은 공격적인 게 맞나 네. 싶은데 어쨌든 간에 항상 비기기만 된다 하면 그거 비기를 하다가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수세적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항상 좀 이게 좀 잘 지켜야 된다. 최소한의 이렇게 저희는 게. 기본적으로 유무죄보다는 네. 양형을 다투는 거를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뢰인을 방어하려고 네. 네. 자백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시다. 방어로 갑니다. 네. 공격보다는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항상 검사님한테 판사님한테 가서 제 네. 주장을 하다가 변호사한테 항상 혼나곤 했습니다. 자, 어떤 재판으로 가볼까요? 첫 재판은 LCT 소유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 공무원들 재판 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도 이게 고발 조치가 돼서 전현직 공무원들이에요. 부산시 관련된. 그때 떠들썩 했었는데 불기소 처분했던 거예요?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었는데 금액이 아마 좀 적고 이래서 금액을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적진 않은데. 그런데 이게 중간 수사 결과를 네. 발표했을 때 부산시, 부산시의회, 해운대구, 해운대 구의회 등 100여 명. 저는 이 숫자에 놀랐습니다. 100여 명. 네. 야, 어쨌든 이 관계된 LCT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크든 작든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수억 원대 뇌물이었어요. 그렇죠. 선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를 그냥 선물 정도로 봐서 대가성은 있다고 봤는데 그걸 불기소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참여연대에서 네. 부산 참여연대입니다.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달리 봤습니다. 일부 기소도 했고요. 예? 이 중에 2억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2억 원 선물이요? 네, 뭐 고발장에 따르면. 또 이 몇몇은 지금 특혜 분야. 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박형준 부산시장 네.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네. 네, 박형준 시장이 되기 전부터 부산시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부산시에서는 뭐 계좌 추적 권한도 없고 뭐 일단 투기를 조사하려면은 계좌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좌 추적 권한이 없잖아요. 강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 박형준 시장은 당선되고 나서 이 동의서를 제출을 해줘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뭐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부산시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에 동의서를 써줬다고 해서 바로 특위 의혹으로 나올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혜라고 의혹을 받던 네. LCT.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특혜보다는 명예훼손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에 고발 조치가 됐어요. 예. 특혜 아니다. 뭐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술품 판매 의혹 그런 그렇죠.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요? 조사가 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은 4대강 관련해서 국정원에게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허위사실 공표죄죠. 그것도 네. 공직선거법상 위반이고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중요한 재판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게 결국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맞춰서 예. 조사가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무렵에
보궐선거 6개월이니까 10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LCT는 박형준 시장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박형준 시장이 나오면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싶은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박형준 시장도 많이 이상하죠. 네, 그 같은 날 우연히 뭐 만나서 위아래층 네, 위아래층을 이렇게 분양권을 사고 했던 그런. 이상 좀 의심스러운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LCT에서 예전에 LCT에서 불기소 처분 났던 거를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해서 뭐 기소까지 된 걸로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이 있다 오히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공수처 1호 사건 이 네. 수사는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일단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결과예요. 예. 특혜 채용입니다. 특혜 채용. 예전에 해직된, 해직된 사람들을 절차를 어겨가면서 채용했던 부분. 네. 뭐 예컨대 직권남용죄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직권을 남용했느냐, 절차를 위반했느냐, 요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처벌성, 가벌성이 있는 것이냐, 그에 대해서 뭐 저희 교육감은 뭔 소리 하느냐, 당연히 적법한 채용이다. 또 그 사람들 채용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예. 공수처나 지금 감사원 조사 결과는 법 위반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채용 공고 전에 채용자를 미리 정했는지 네. 아니면은 뭐 특별 채용에 반대한 뭐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뭐 혹시 제외됐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위원 선정을 관여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무죄 뭐 가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저도 서울시 교육청 사학기관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네요. 아니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변호사기 네. 때문에 그래서 법률 문제 쟁점이 생기면은 저한테도 자문 자문 의견서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자문 의견서를 이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도 네. 이제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이 문제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보통은 자문을 한 군데 정도 받는데 이 사건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 자문을 두 군데 받았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얘기를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진행한 거지. 본인이 이 건으로 인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강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계속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거 수사한다 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습니다. 예.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거는 뭐 다 알다시피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뿐이에요. 예. 교육감이에요.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불기소를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거는 출국금지 사건이랑 전 유사하게 보거든요. 네. 김학의 사건이랑. 네. 뭐냐 하면 하나하나 절차를 다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감사원 결과상. 근데 과연 이게 가벌해야 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차이 같아요. 그런 어떤 논란의 지점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해직교사 5명을 해직 된 교사 5명을 다시 채용하는 관계에 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 그거죠. 그게 맹점, 쟁점이죠. 아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뭐 직권남용죄는 이익 취득 여부 상관없습니다. 뭐 저기 이규원 검사가 뭐 이익 취한 게 있습니까? 네. 그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도 그렇죠. 지금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들이대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직된 사람,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해직된 사람을 과연 채용시켜야 되냐, 재채용시키지 말아야 되냐.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불법성이 적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측면에서 갈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모 씨의 입시 비리 재판에 참석한 고교 동창 중요한 증인이었어요. 이분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이 참 증언 번복하는 그 날이 그 저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재판이 예. 금요일에 있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워딩을 거의 뭐 정확하게 이제 복귀하면서 복귀한 기자분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검찰 조사 때 영상을 보고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영상을 보고 맞다라고 저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검사님도 여러 가지 뭐 수사하는 동안에 자료를 보고 하셨으니까 검사님이 또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닐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처음에 조민 씨가 조민이 맞다. 라고 말했던 점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진술로 했고요. 그리고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판을 나와서 네. 자신의 그 SNS상에 올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뭐 사실은 이거는 조국 장관 재판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네. 정경심 교수 재판 1심에서는 달리 얘기했고요. 예. 2심 재판이 끝났어요. 예. 8월 10일 날 선고가 예정돼 이제 선고가 남았어요? 예. 그게 뭐 미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의견서 냈을 것 같아요. 예. 뭐 참고 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중요 증인이고 표창장이나 그렇죠. 뭐 또 요 공익센터 관련된 업무방해죄 예. 같은 범죄의 증인이기 때문에 네. 그 자료가 제출될 걸로 보는데 막 이제 SNS에 썼던 것들은 법정에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법적 증거적 효력은 없지만 이 조국 장관 재판에서 했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입시 비리 관련돼서 대여섯 가지 범죄가 있어요. 그중에 공익법센터에 가서 허위 인턴 작성해가지고 의전원을 제출했던 부분 업무방해죄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 진술대로라면 뭐 사실관계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위증죄 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 볼 게 이 지금 장 씨가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SNS에서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얘기도 정확하게 뭐 기록에 남는다거나 뭐 수사 기록에 남는다거나 정확하게 다 보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처음에 도와줬는데 네. 오히려 피해를 봤다. 예. 총 11번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는 뭐 출국금지까지 받고 그렇게 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두 번이나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이제 검찰에 계속 11번이나 사실 이게 11번이나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사실은 여기도 쓰진 않았지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SNS상에서는 보복적인 그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진실을 가렸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사실은 공포심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공포심이라고 쓰면은 검찰에게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하면 자체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그 자기 검열 하에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단어를 보복이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말을 한 게 아닌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사건이 진술 번복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술 번복하는 과정에서 뭐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의 SNS 주장이긴 한데요. 한 3시간 반 정도 3차 조사 때 3시간 반 정도가 누락이 됐어요. 오전에 왔는데 오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런 수사 간행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면서 면담하고 진술 회유하고 이런 수사 간행 하지 말라. 그렇게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3시간 반 동안 붙잡아 놓고 뭐 영상 틀어줬다고 하는데 무슨 영화입니까? 영화로 3시간 그 10분이면 볼 수 있는 거를 3시간 반 동안 볼 일은 없는 건데 그러한 식으로의 조사 방식의 어떤 문제점. 그 뭐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만 거기서 겁줄까요? 아닙니다. 3시간 반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은 없죠.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네. 없습니다. 근데 그게 위축이 됩니다. 그게 사람이. 무섭죠. 저희도 그 변호사니까 조사 참여를 하잖아요. 검사가 보자면 제일 무서워요. 네. 그리고 심지어 네. 9시 반에 들어가는데 1시 5분부터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점심도 먹었다라고 이제 검찰이 밝혔어요. 근데 네. 사실 검찰청에서 밥 먹는 검사랑 게 너무 크니까 뭐 좋아요. 진짜 그게 오히려 더 안 넘어가고 내가 진짜 여기서 이러다가 계속 얼마나 더 와야 될지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온 시간이 잘못 써여 있어. 근데 거기다 지장을 찍어야 돼. 그런 것도 아, 내가 여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나 없나? 그런 것 때문에 공포심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제 의견 그렇죠. 제 의견이지만 생각이 들어요. 반복되는 조사 그리고 출국 금지
아버지가 출국을 했는데요. 굉장히 네. 좀 조금 위축되죠. 네. 이 친구 장 씨는 검사를 비난하지 말라 이런 또 무섭죠. 네. 네. 저는 안 되죠. 네.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또 입장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럼요. 네. 7925님께서 우리나라 법치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무죄 유죄를 판가름할 정도로 어수굴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다시 키커로 나섰는데 제가 예상컨대 넣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넣으면 게임 하나 많아져.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잠깐 경기 듣고 올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가요. 황의조 갑니다. 황의조 슈팅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4-0. 4-0으로 온드라스를 이기고 갑니다. 소나기보다 더 시원한 골 폭풍 골 소나기 소식입니다. 이 골은 방향은 일킴을 당했는데도 네. 골이 좋습니다. 워낙 정확하게 구속으로 저쪽으로 가면 아무도 샀어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박지훈 변호사가 또 축구 재판을 또 잘하네. 축구 재판이 네. 훨씬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올 여름 휴가철 법정도 네. 지금 휴정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휴정이에요. 7말 8초라 그래요. 네.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정거에는 대부분 법원은 쉽니다. 엿대 정시죠. 변호사들도 네. 우리 신 변호사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네. 지금 서초동이 조용합니다. 이때 휴가 갑니다. 이때 이제 뭐 2주 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은 1주씩 나눠서 네.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좀 쉬는데 중요 사건들, 그래서 구속 기간이 정해진 사건이나 네. 이런 사건들 말고는 대부분 네. 놉니다. 네. 대부분 노는데 이 휴정기에도 굴러가고 있는 중요한 재판들이 있습니까? 네. 정말 이 재판만큼은 쉬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째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그리 하냐면 아마 사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증거를 부인하면 그 증거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예. 그건 완전 법적인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마 이분들 원한다면요. 재판 10년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아니, 원한다면. 그리고 막 끌고 증언, 증인 거부 행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이 재판을 거의 농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 농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네. 이렇게 재판이 오래 많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법을 원칙대로 다 하면은 다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9년,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리 이 플리바겐 같은 걸 하던가 빨리 이제 검찰과 변호인이 이제 합의를 해서 종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재판을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진짜 법의 양면성이죠. 그래도 대법원장을 하셨던 분이 자기가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법을 이 재판을 농락한다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끄는 게 이런 게 목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법조인으로서 뭐 법원 얘기하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결국은 시간 끌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 예.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예.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법조인이고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굳이 하는 게 맞느냐. 저희도 원한다면 5년씩 할 수 있어요. 안 하죠. 그게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살려고 죄송합니다. 본인의 신변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한테만 이런 권리가 좀 만약에 이렇게 넓게 적용되게. 그렇긴 하지만 또 일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일반 변호인은 사건이 한 건이 뭐 10년 가면은 진짜 굶어 죽잖아요. 아니 근데 일반 변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재판 진행해달라고 하면 판사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판사가 직권으로 행사해서 못하게 합니다. 네, 판사도 네. 못하게 하죠 진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어떻게 되고 하고 지금 있습니까? 지금 가석방을 다 채웠어요. 60% 60% 채우면 무조건 풀어줍니다. 근데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고 재판 두 개가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하고 네.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두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받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확인은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받고 있는 것 같은.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라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받고 있다는 뜻으로 법률적 지금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익혀지고 글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재판 두 개가 지금 그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이에요. 특히 네. 자본시장법 위반은 그게 잡혀 있는데 이 사건으로 가석방되면 또 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럼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삼성의 오너기 때문에 저는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직 대법원장도 정권이 바뀌면 혹시 나를 풀어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기대를 하듯이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나를 또 아예 풀어줄 사람이 된다면은 뭐 아예 안 갈 수도 앞으로는 재판이 중요한 게 남아 있어도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가석방으로 나오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형기에 60%만 채우면 가석방이 된다고 이게 풀어주라고 하는데 근데 가석방도 이거 부족하다 사면해달라 얘기도 많아요 또. 사면해도 또 두 개 남아 있거든. 네 알겠어요. 재판이 계속요. 네. 재판 부자입니다. 네. 재판 5분 전 박지우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두 변호사님 재판 5분 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마지막이랍니다. 아우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아우 세상에. 말도 안 되죠. 네, 저희 시그널 음악이 너무 신나가지고 올 때마다 네. 아,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습니까?라고 네. 물어보시면은 몇 명이서 왔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네. 신나는데 2년, 정확하게 한 1년 좀 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신유진 네.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네.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시간이 좀 적어야 되는데 설명할 그렇죠. 재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은 이런 재판 알 필요 없는데 사실은. 사실 그런데 네. 재판으로 또 결론을 내야 될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 판사 이름 아는 거 부장검사 이름 아는 거 참 슬픕니다. 네,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저희는 알아야 되겠지만. 네. 네. 이 판사가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가 이게 재판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나마 유쾌한 변호사들이 얘기해 주니까 분위기 너무 다운되지 않고 또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신유진 변호사가 유쾌해? 어우 그럼요. 아, 제가 엄청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오늘 노래도 부르려고 그랬어요. 어떤, 마지막이라 그래서 어떤 노래를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 그만 좀 해주세요. 네. 나를 샤바라 태종 빠빠빠 자, 아무튼 박지훈 변호사 고품격 시사 방송에서 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청취자들이 법적 조언 필요할 때 두 분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요. 불러주실 때 이렇게 불러주세요. 꿍따리. 그럼 제가 샤바라 네. 하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너무 같다. 네, 아,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he night. I lost the n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 필. 열돔 폭염에 7명 사망. 누가 언제 위험할까? KBS 기사인데요. 오늘 28일로 꼭 20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한반도 위아래를 꽁꽁 싸맨 열돔 탓인데요. 덕분에 지금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를 넘었습니다. 압력밥솥 더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온열 질환자가 잇따른다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이 날이 더워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돼서 사망한 사람이 벌써 올 들어서만 10명입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고요. 사망의 90%는 실외 활동 중에 일어났습니다. 논밭에서 야외 작업장에서 더위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실신하거나 그 더위를 먹은 환자를 보면 평평한 곳에 눕히는데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두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폭염 속에 고생하시는 노동자들 그리고 농부 아 여러분들 더울 때는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요. 사망사건 이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매달보다 값지다. 도쿄 올림 인생 드라마들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화려한 금메달 주인공, 아, 멋있죠. 그런데 남모를 어려움 이겨내고 올림픽 무대에 선 그 선수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아, 동메달을 딴 태권도 인교돈 선수, 아, 이분은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2살 때 수술을 받았고요. 머리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올림픽까지 나서서, 아, 동메달까지 쟁취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로 쏟아내고 져서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한국 펜싱 여자 사부르 대표팀의 주장 김지연 씨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2월 1일이었으니까 선수 생활은 아예 끝났다. 올림픽은 꿈도 못 꿨는데 그 불굴의 의지로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여자 기계체조에 출전한 자메이카의 다누아 프랜시스 선수는 예선 이틀을 앞두고 왼쪽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그런데 걷기조차 힘들고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의 불참 권고를 마다하고 다시 출전했습니다. 아, 그분, 이런 분들 모두 모두가 위대한 챔피언입니다. 위대합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은 황희조였습니다. 황희조 햄버거 세트 받아가십시오. 치킨도 챙겨가십시오. 주진우 라이브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황희조의 해트트릭으로 한국은 지금 온드라스를 4-0으로 가볍게 시원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